예, 안녕하세요. 조셰프 라이트푸드의 조성진 셰프입니다. Yo, let's do this. Got pizza, homie, rolling. And we offer my condolences. You don't know just how I'm doing. And the silence go to broke, cause they know I'm talking fluent. Got them under the influence, the truest. Talking to them. But if I'm your ego bumping to my music, I'm eschewing. I just doing good today, gonna have to get explicit. I got love for rappers like I do for my fucking ex bitches. And I got that. 오늘은 외장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러 왔어요. 예, 오늘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 저 소주 한 주 또는 맥주 한 주 술 한 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주재료를 닭발을 가지고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닭발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그 닭발을 가지고 저도 먹게끔 하는 그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하시죠. 가진 생강 한 티스푼. 하림을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닭발, 묵뼈 닭발로 해서 냄새 잡내 그런 거 없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닭발 하나 준비해 주세요.
색깔. 예, 이렇게 그냥 만드는 닭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닭발을 가지고 양식 셰프이 저는 약간 크림 닭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예, 오늘의 술안주 요리는 어떠셨나요? 그 술안주에서도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그 요리가 굉장히 많을 텐데 크림 베이스를 한 닭발도 있었고 그냥 매콤하게 만든 닭발 요리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요리를 가지고 닭발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즐겁게 새롭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오늘의 요리였습니다. 특별히 굉장히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더 매운 막 고춧가루, 땡초 막 이런 것들을 첨가를 하셔서 드시면 되는데 제가 매운 거를 잘 못 먹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매운 쪽보다는 약간 달달한 매운맛이 있는 그런 쪽의 닭발 요리를 한 거니까요. 여러분도 집에서 만드실 기회가 생긴다면은 자기 기호에 맞게 만들어서 드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의 요리 이렇게 끝이 났고요. 다음 요리 또 기대해 주시고 더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저희 셰프님이 유튜브를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찍는 거거든요. 이렇게 찍고 있어요. 정선미는 요리할 수 있는 길은 길잡이가 됐던 형님들 명형님 셰프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리로 해갖고 네가 성공을 했어. 네. 10억을 벌었어.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분명히 형님들에게 또 다른 도움을 줄 거라고 지금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움? 큰 도움일 겁니다. 아, 10억을 벌었다고. 그러면 모릅니다, 셰프님. 야, 잘 봐. 알았어. 너 병이나.
네가 형의 많은 가르침을 받고 10억을 벌었어. 저는 다 드릴 수 있습니다. 10억 전부를 드리더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10억 그 이상이기 때문에 10억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아, 힘들다. 다시 한번 받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드리십니까? 제가 10년이든 5년 뒤에 꼭 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뭘? 저를 여태까지 이렇게 제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신 형님들에게 꼭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이거. 현금으로, 현금이 1억이 생겼어. 네가 요리로. 요리로 생겼으면 저는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제가 형님들에게 꼭 도움이 되겠습니다. 얼마? 그러니까 얼마로? 얼마 하겠습니다. 아니, 얼마큼씩? 얼마큼씩이 아닙니다. 뽑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얼마큼씩? 대표님 사랑합니다. 안 줄 거야? 안 줄래.